지역 특성화 사업. 야, 문셀프는 또 그런 거 어떻게 안겨? 그러게. 그 유명한 셀프라 그러더니 그냥 모르는 게 없구만. 아, 그건 직접 말씀하시죠. 그게 사실 다 내 덕분이요. 뭔 소리요?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역 특산물 특성화 사업?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야?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사업인데. 문화관광과장 보고 좀 기다리라고 해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군수님 말에 내가 딱 힌트를 놓고서는 문화관광과에 몰래 들어가지 않을 것이오? 이것이 우리 군의 아주 중요한 일급 무수다 보니까 그 보안이 너무 철저한데요. 그 무엇이 그냥 그 미션 임파서블이나 매트릭스 같은 그런 느낌 알자뇨. 다이나믹 군청이네. 내가 일보러 갈 때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. 에이, 뭘 알고나 말이오. 조 박사는 공무원의 가족이지 본인이 공무원인 건 아닌 거 아니오. 우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차마 말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겨. 뭐 하나 혔다 혔어 그래. 아이고 유세는. 아이고 유세라니요 스타프. 어? 이 고급 정보를 우리 신랑님께서 문셀프한테 탁 전달해줬다 이 말 아니요 지금. 그러면 너 잘했다. 어, 너 따봉이다. 칭찬을 못 해줄망정 저러고 또 질투하고 앉았네 또. 아이고 참. 내가 무슨 질투를 했다. 아유 그럼 그 문셀프가 식당을 탁 차리게만 하면 손님만 물어다주면 되는 거 아니야. 그렇지요. 아, 그 아까 정에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뻥칼 날렸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내가 그랬던 거고. 예, 아이고. 이. 식당을 차리기도 전에 뭔 걱정들이 이렇게 많아? 일단 딱 차리고 나서. 참 생각 참 담백하네. 어디다 차릴 건디? 응?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사란 자고로 목이 제일 중요한겨. 식당은 저희 집에다 차릴 겁니다. 우리 집에요? 문셀프 집 정도면은 목이 나쁘지 않지. 그러지. 문셀프,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우리 모두가 힘을 또 딱딱 보태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암만 그러지.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이렇게. 그럼 문셀프 내일 구청으로 한 번 와. 내가 문셀프 집 용도 변경 신청 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.